대단한 나라네. 네. 대단한 나라. 아, 우리가 뭐 소위 클래스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많이 배워야 되겠네, 저런 측면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1982년도에 임관하여 제31보병사단장, 육군훈련소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거치고 2016년 1월 31일 34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안보학 교수를 했고 지금은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육군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뭐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뭐 근무 여건 면이라든지 복지 여건, 그 다음에 이제 전역하고 난 이후에 어떤 뭐 취업 지원해주는 여건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러운 것은 우리가 군인들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교육 훈련을 잘 시켜갖고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미군은 제가 정확하게 깊게는 모르지만은 최대한 현장감 있는 그런 훈련 장소를 만들어 놓고 교육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부러운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우리나라 군에서는 상상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죠. 예. 해외 파병 갔다가 돌아오는 우리 그 국군 장병들도 제법 있는데 뭐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내리는 장소 자체가 이제 통상 이제 뭐 서울공항에 내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예. 아, 참 부럽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일은, 제가 과거 현역에 있을 때 장교들 한 10명을 데리고 이제 미국 출장을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장군이라 그래갖고 비즈니스석을 끊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비즈니스석에 왕복으로 타면은 그것만 해도 돈이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전체 돈이 2,5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만 장군이라고 비즈니스석에 가갖고 앉아있고 나머지 우리 그 동료 연간장교들은 이코노믹에 앉아있으니까 이코노믹으로 같이 끊고 그 돈을 같이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한 장교가 의족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가는 그 담당 장교한테 항공사 얘기를 해서 제일 앞쪽에 다리 좀 이렇게 뻗을 수 있으니까 문 있는 그쪽으로 해서 좀 배당을 해달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출발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니까 거기에 티켓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뭐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안타깝죠. 저렇게 뭐 소개는 못 해줄지언정 그래도 한번 이렇게 쳐다봐주고 좀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예. 아, 나 아주 열받았었어요, 진짜. This is a big life. 참 대단한 나라네. 대단합니다. 기립박수네요. 기립박수. 본인은 지금 엄청 가슴이 벅차겠네. 눈물 흘리네. 아, 우리가 뭐 소위 클래스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많이 배워야 되겠네, 저런 측면에서는. 예. 물론 뭐 저렇게 이제 예우를 받기 위해서 군인들도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뭐 군인이라는 것이 뭐 우리 국민들의 다 아들, 딸들이고 그런데,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예우를 군인들에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가장 비슷한 것이 아까 앞에 그 98살 되신 그 선배분한테 가서 이렇게 뭐 예우를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 좀 넘어서 육군에서 뒤늦게
6.25 참전했던 용사분들 네. 그런 분들 중에 집이 좀 엉망이래갖고 제대로 못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집을 이제 개보수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 갈 때마다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상당히 좀 부럽고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직접 주는 거는 이제 뭐 사관학교 졸업식 때 와서 대통령 1등하는 생도들한테 이제 주는 거 그거 외에는 군인들한테 주는 게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됐다 그러면 그런 기념으로 해갖고 대통령 표창을 여러 명을 동시에 막 주는 거죠. 저도 이제 받았었는데 그 외에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창을 주고 그러는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뭐 명예훈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군인들한테만 주는 거 보면 뭐 태국 무고훈장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화랑 을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걸 받은 사람에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먼저 격려한다 이런 조항을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에는 보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생 매달 일정 액수의 기본급을 받는다 저런 것도 없고 자녀가 사관학교에 지원 시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평생 의료 서비스 저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군복 착용을 허용한다 우리 군은 지금 규정상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역하고 나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것은 각종 경조사 같은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런 거 외에는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돼 있죠. 저렇게 되려 그러면은 평소에 그 참전했던 용사나 어떤 군에 갔다 온 전역자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저게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저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보훈처 이런 데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그 군 전역자 혹은 현재 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미국은 진짜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07년도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나가 있던 고 윤장호 하사가 이제 테러에 의해서 명을 달리해갖고 우리가 이제 서울공항으로 이렇게 모셔오고 할 때 그런데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멀리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뒤로 미루고 예, 그날 비가 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예, 이 서울공항에 와갖고 우중에 예, 고 윤장호 하사를 이렇게 맞이했던 걸로 예, 기억이 나요. 네, 오늘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군인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나 전사했을 때 기타 사망했을 때 어떤 예우를 하는지 여러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